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벨사살은 할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얼음판에서 한번 넘어진 사람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